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일부 다처 제국과 여행지에서 본 여러 명의 아내랑 살고 있는 남자들의 본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래 인류는 일부 다처제 형식의 생활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하층민은 일부 일처제를 하지만 능력 있는 상류층은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지만 남성은 이론상 평생 자손을 남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 최대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인류 개체 수유제의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한국만 해도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왕들은 물론이고 양반들에게도 첩이 일상적이었고 혼인하지 않고 여자 노비와 관계하여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진 형태로 몇몇 국가에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는 중동의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와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가 많거나 대부분인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나라들과 인도 등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 내지 관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실제 통계를 보면 1907년 이집트에서는 6%의 남성이 2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 비율은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슬림들의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인식은 지역마다 크게 갈렸는데 보스니아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권의 무슬림들은 부도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니제르, 세네갈 등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용납 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이슬람이 아니라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예로 남아공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는 2012년 시점에서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2010년엔 부인이 3명이었는데 이때 영부인 자리에 아내 셋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아공에선 이슬람은 극소수이며 주마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 법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지 않는데 관습법적으로는 허용되기에 큰 문제로 삼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케냐에서 아내를 30명이 넘게 둔 마을 촌장을 봤다고 합니다. 한술 더욱더 촌장의 아들들도 각자 아내를 10여 명씩 두고 있는데 그나마 촌장인 아버지가 가진 아내의 수를 넘기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나 아내를 저렇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를 비롯한 가축이나 생필품을 지참금으로 아내의 집안에 내줘야 하는데 아내의 외모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급할 지참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티베트와 같은 지방, 라다크에선 일부 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모두 허용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지만 의외로 하류층 남자가 육아 지원을 최대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정책의 부작용이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여자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왕이 아닌 사람들은 정실을 한 명 두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부일처다첩제 혹은 줄여서 처첩제 정도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표본이 서울과 강릉을 오락가락했던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현지처였습니다. 조선 태종 이후로 왕도 한 명의 왕비만 둘 수 있게 되면서 일부일처다첩제가 일반화였습니다. 일제와 미군정은 처첩제를 한국의 특수한 풍습으로 인정하여 첩을 두는 것을 허락했지만 대한민국 헌법 개정 과정에서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부유층 남성은 여러 명, 중산층은 1에서 2명, 하위층은 아예 한 명과도 결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든 현재든 일부 다처제가 존재하기는 해서 그렇다 치지만 은근히 기록이 많은 덕분에 에로게 등에서는 남자의 로망으로 포장되어 나오고 오덕뿐만 아니라 문 남성들 중에도 이를 동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영원한 장밋빛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허용이 되는 나라에서도 처를 여럿 두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 권력층이나 부유층 정도나 가능할 뿐입니다. 이집트 아내가 둘인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두 명 두자 세무소 직원이 와서 그만큼 수입을 인정받으시니 세금이 늘어난다고 정식 통보까지 하더랍니다. 이집트에도 여성부가 있고 여성부 직원이 와서 두 아내를 만나는 자리에서 남편이 한 아내를 차별한다면 이를 알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이는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가도 아내가 둘인 것에 환상 가지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는데 그게 절대로 배부른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남녀의 보편적인 성의 비율 같은 것은 남자 쪽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4명, 아니 2명의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쳐도 어딘가에 어떤 남자 둘, 셋 이상이 결혼을 할 기회와 상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다처제는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일부 일처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라 특히 성비가 고른 편인 인간에게 있어서 합법화한다면 몇몇 능력이 있는 남성들의 취미성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성평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일부 다처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2010년대 일본 서부컬처계에서는 2010년대부터 일본의 초저출산율 및 인구 감소를 핑계로 근미래의 정부에서 일부 다처제나 출산 의무제를 도입한다는 설정을 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론 물리학 연구원이자 작가가 일본 남성들의 외도가 적다고 지적하며 과거 선조들과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첫 등 일부 다처제야말로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저출산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여성들이 경제적 수준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남성들에게 불만을 느껴 결혼을 꺼리고 있어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다처제야말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륜이라고 해도 여성은 자유를 즐기고 좋아하는 남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좋고 특히 부유층이 많은 여성과 교제해 아이들이 늘어나면 저출산 해결과 함께 부의 재분배도 되고 일거양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1차다 부제는 없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